마이크는 이걸로.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방금 우리 부원장님께서 멋있게 저를 소개시켜 주셨는데요. 제 소개 중에 제가 어떠한 활동을 하고 있는지 혹시 뒤에 서티피케이션에 관련된 그 명칭에 대해서 좀 익숙하신가요? 우리 선생님들? 액션 러닝, 아니면 하브루타, 이러한 키워드들. 예, 그리고 플립트 러닝. 오늘 이제 제가 주로 이야기해 드릴 그 부분인데요. 제가 오늘 우리 선생님들을 모시고 이 귀한 시간에 최근에 이 교사학습 패러다임에 대한 그러한 그 재고라고 할까요? 지금 너무나 정신없이 흘러가고 있는 이 지금 그 세태에서 우리 교수자들이 무엇을 중점적으로 우리 학습자에게 티칭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기존의 교육의 방식과 지금 새로운 어떤 방식의 그 차이가 무엇인지 이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뭐 엄청나게 대단하게 쓰여져 있는 것 같지만 다 별건 아니고요. 저는 개인적으로 이 가르치고 배우는 것에 대해서 거의 한 17, 18년 정도 그것만 지금 연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초등학교에서 한 2년 근무했고요. 그리고 기업 교육이라고 하죠. HRD 분야라고 해요. 그래서 Human Resource Development. 우리 선생님들 앞에서 영어 쓰라니까 굉장히 제가 어색한데 좀 봐주시고요. 그래서 HRD라고 하는데 그게 통해서 제가 15년 정도 근무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꼬맹이들부터 이제 기업이라는 것이 이제 성인학습 그룹이잖아요. 평생학습 차원이고. 그래서 이러한 분들. 그리고 제가 이제 대학에 임용된 지는 이제 6년 차 됩니다. 나이가 벌써 공개가 돼버렸네요. 어쨌든. 그래서 굉장히 그 긴 시간 동안에 좀 다양한 계층의 분들을 좀 만났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면 수업을 정말 효과적이고 효율적이고. 근데 이것만 해서는 또 안 됩니다. 굉장히 매력적으로. 예, 학습자들과 소통할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지금 여러 가지 그 뒤에 꼬리표가 좀 달린 것 같긴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그런 제가 여태까지 경험하고 또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론적인 부분들 잘 정리해서 말씀을 좀 올리겠습니다. 요즘에 뭐 엄청나게 신문을 보면 근한 3년 정도, 2, 3년 전부터 엄청난 키워드들이 막 등장하고 있어요. 혹시 우리 선생님들 최근에 어떤 이슈들을 많이 들어보시나요? 교사학습 방법론에 있어서. 교육? 교육연구? 예. 맞습니다. 제가 사실은 이 앞전에 교수님 강의를 너무 듣고 싶었는데 차가 좀 많이 밀리더라고요. 제가 대전서 올라오는 바람에. 그래서 너무 아까운데 교육연구. 맞습니다. 정말 그야말로 최고의 액티비티 학습법이죠. 또요. 하브루타. 자, 이 하브루타라는 말은 토론입니다. 토론. 이따가도 제가 말씀드리겠지만 이 뭐 전 세계적으로 정말 글로벌 파워들 하면 누구를 떠올리시나요? 선생님들. 예, 유대인들이 좀 떠오르시죠? 그 유대인들의 특유의 사실은 원래는 가정교육에서 비롯된 그 어떤 대화 기법인데 이것이 이제 러닝화 되어서 이제 하브루타라는 그러한 이야기로 이제 우리에게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러한 어떤 그런 키워드들. 또 이제 요즘에 거꾸로 교실. 네, 뭐 또 뭐 블렌디드 러닝은 뭐 이미 익숙하시니까. 하여튼 뭐 너무나 요즘에 굉장히 많은 것들이 막 다가오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왜 그런가 저는 좀 고민을 해봤습니다. 급기야는 요즘에 그 이러한 인기세를 몰아서 이 플립러닝, 특히 이 그 거꾸로 교실이라고 이제 공교육에서는 많이 알고 계시는데요. 이게 내년입니다, 벌써. 작년에 교육부에서 발표된 사안인데요. 얼마나 이 교육적 그 효과가 높으냐면 이 교육부에서도 2018년부터는 과학교과이긴 합니다만 과학교과는 이 거꾸로 교실의 수업을 반영을 하라라고 아예 딱 지령까지 떨어졌습니다. 그 하라고 이렇게 지시가 내려오면은 어떤 게 문제가 되는지 혹시 아세요? 제일 중요한 거 선생님들이 지금 준비를 하셔야 돼요. 예. 근데 그리고 이제 이러한 것들을 시행령을 딱 내려주시면은 그 선생님들에게 또 그러한 역량을 측정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많이 준비를 좀 해보실 필요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플립 러닝이라든지 하브루타라든지 뭐 등등등 뭐 최근에 이슈가 되는 이러한 여러 가지 교사학습 방법이 왜 이렇게 갑자기 더 떠오르고 있는지 혹시 그 이유에 대해서 알고 계시나요? 어유 굉장하시네요. 지금 100점, 200점, 300점 대답을 계속 저와 함께 너무 감사해요. 이런 학습자분이 계셔야지 많이 교수자들이 작두탈 마음이 납니다. 그죠? 그
맞습니다. 창의성 때문인데요. 사실 그거는 최종의 목적지고요. 원래 우리 학습자들은 교수자들은요, 이 학습의 성취적인 부분에만 너무 몰입하고 있었어요. 그동안은. 자, 학습 성취라는 것은 뭘까요? 그야말로 가르치고 물어봐서 그것을 답할 수 있는 능력. 어찌 보면 문제 해결 능력 정도죠. 그런데요, 요즘은 이 문제 해결 역량 같은 것들은 크게 그렇게 역량화해서 생각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이제 우리가 이제 오늘 플립러닝과 이제 일맥상 이어지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만, 요즘 학습자의 그러한 그 특성들 많이 경험해 보실 겁니다. 저도 이제 대학에 있으면서 올해 틀렸고요, 작년 틀렸고요, 5년 전에 틀렸어요. 그리고 내년도 들어올 아이들 미리 저희가 이제 전형을 한번 이렇게 서류적으로 이렇게 좀 분석을 해보면 너무너무 다른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학습자들의 특성이 상당히 많이 변모되고 있어요. 네. 근데 이제 이들의 특징이 뭐냐면 굉장히 그 디지털에 민감하다라는 거죠. 네. 그래서 어떠한 문제에 대해서 동기만 조금 부여가 된다면 어떤 식으로 해도 다 찾아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우리는 이제 어학계열이긴 합니다만 이제 공대나 기초 뭐 자연계열에서 제가 이런 예를 많이 들어드리는데 미분, 적분 한번 풀려면 얼마나 어려워요. 그죠? 한번 그런 문제를 한 장 드리면 우리 교수님께서는 몇 분 정도에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예. 아까 굉장히 멋있게 이렇게 하셨는데 그분이 이분인지 맞으시죠? 미분, 적분에 관련된 문제가 한 장이 주어진다. 그러면 몇 분 정도 해결하실 수 있을 것 같으세요? 못할 것 왜 그러세요, 교수님? 대략. 지금은 수학 문제를 푼 지 오래돼가지고. 예, 예. 한 10분. 10분. 와우. 와우. 그런데 교수님, 한 5초 만에 그 문제를 풀어내는 것이 있다면, 예, 얼마나 당황스러울까요, 우리 입장에서. 그 대상은 어플리케이션입니다. 스마트폰에 하나의 어플리케이션을 깔아놓으면요, 미분 적분에 관련된 문제를 딱 5초, 길어도 1분 안에 다 해결해냅니다. 이 정도 되면 어느 정도의 가치가 있을 것 같으세요? 금액적으로 한번 환산을 해보신다면? 엄청 비쌀 것 같긴 하죠. 얼마 정도로? 어플. 네, 네, 네. 네네네. 네. 대략. 네. 엄청 가치가 높을 것 같은데 요즘에 하도 무료가 많으니까. 그렇죠. 지구상에 존재하는 웬만한 수리적인 문제는 5초 내에 다 풀어내는 이 어플리케이션. 물론 공짜는 아닙니다. 한 얼마 정도? 오! 아세요 그거? 3,400원 합니다. 예, 네, 깜짝 놀랐어요. 뭐뭐뭐뭐뭐뭐 이러고 이제 했는데 제가 찍히는 바람에 말씀을 좀 못 드리고 있습니다. 저는 그 업체하고 전혀 일도 관계 없지만, 그리고 또 한 가지, 최근에 저희 아이,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고 있는 하나의 엄마인데 제 아이의 그 사례를 보면서도 야, 지금 얘네들 공부하는 그 타입이 장난 아니게 바뀌었구나. 제가 사실 이렇게 이제 장거리로 이제 출강하고 돌아가면 저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아이가 뭔가 문제를 풀다가 막히는 순간 도와줘야 될 사람이 필요한데 없는 거예요. 제가 없으니까. 그래서 이제 제가 강의하고 있으면 문자가 엄청나게 와 있어요. 어느 날을 또 한번 이렇게 문제를 딱 보니까 뭐 문제를 다 찍어가지고 저한테 다 보냈어요. 내가 엄마 말로 설명하기 너무 기니까 찍어서 보내줄 테니 빨리 이거 답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중에 봤으니 그걸 어떻게 답을 합니까? 그래서 너무 미안해가지고 집에 가면서 운전하면서 서준아 미안해. 엄마가 너무 미안해. 그랬더니 아이고 됐어. 이제 엄마 안 믿어. 어떻게 해결했어? 그나저나 어떻게 해결했어? 아이고 이제 엄마 없어도 난 다 혼자 해결할 수 있어요. 어떻게 했니? 자기가 문제를 풀어가지고 풀기 어려운 문제를요 찍었답니다. 찍어가지고 혹시 몰라서 어플리케이션을 싹 뒤져봤대요. 학습을 도와줄 수 있을 만한 어플이 혹시 있을까? 하나 딱 걸린 겁니다. 근데 이 아이가 그 어플을 깔고 간단하게 이제 사인인을 하고서 그것을 그 사진을 올렸어요. 올렸더니 5분 안에 일명 스카이 다니는 그 헝아 누나들이 그 문제를 탁 채가지고 풀어서 찍어서 자기들도 올리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어플리케이션은 어떤 역할을 하죠? 중간 허브죠, 허브. 즉 그러한 어플이 우리나라에서 무지 많습니다. M으로 시작하는 다시는 네, 그 업체에서 만든 앱이더라고요. 공짜로. 깜짝 놀랐습니다, 제가.
싫어요. 그거 알려드리면은. 근데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아요. 근데 저만 해도 뭔가 문제가 좀 막히잖아요. 그럼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유튜브라든지 뭐 굉장히 많은 곳에서 다양한 경로에서 수업의 자료원을 얻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요즘 아이들이요. 단순하게 주어진 문제를 가지고 해결하는 역량은 이제 넘어가야 되는 시기가 온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나오는 역량은요. 이제 문제를 푸는 것을 넘어서서 그 문제 안에 어떠한 문제가 또 숨어 있는지, 이런 문제는 어떻게 나오게 되는지에 대한 새로운 관점의 문제를 찾아보는 문제 창출 역량이 굉장히 지금 필요한 시점인 거죠. 이제는 기계가 답하고요. 인간은 뭐 해야 될 것 같으세요? 질문해야 됩니다. 예, 정말 새로운 각도에서 인간은 질문을 하고 새로운 시각으로 모든 현상을 바라보고 분석하고 더 나은 새로운 것들을 지금 기회 요소를 찾아 나서야 돼요. 그래서 우리 학습자들에게 이러한 역량이 굉장히 중요한 시기가 된 것입니다. 왜 그러세요? 이거 4차 산업혁명. 작년 9월부터 엄청나게 다시 쓰나미로 우리에게 막 몰려오고 있죠. 예전에 3차 산업혁명 저도 겪었고요. 여기 계시는 거의 대다수 분들이 다 겪었어요. 3차 산업혁명은 뭔지 아십니까? 인터넷입니다. 정보화예요. 2000년대. 예. 근데 지금은 4차는요. 안 잡혀요. 되게 불투명해요. 예. 이게 뭔가 잡히지 않은, 더 이상 동력이, 에너지원이 동력에서 머무르지 않아요. 요즘에는 무슨 뭐 인성, 뭐 이런 것도 하나의 큰 키워드인데요. 창의, 연결, 감성, 뭐 이런 것들이 새 시대의 새로운 화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지금 어떠한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올지 모르니까 굉장히 예, 단순하게 문제를 풀고 답하는 이런 것에서는 좀 빨리 벗어나야 된다는 생각을 하죠. 근데 이것도 이제 넘어서서 종합적으로 이제는 정말로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낼 줄 아는 역량, 능력을 키우자 합니다. 요게 이제 아까 우리 선생님께서 정답을 외쳐주셨죠? 땡땡땡. 뭐죠? 영어로? 그렇죠. 박수 한번 주세요. 아우, 시대를 완전하게 읽고 계시는 거예요. 창의성이죠. 예, 그래서 우리가 결국은 요거 만들자고 요즘에 최근에 유행하는 것들이 상당히 많이 이제 예, 대두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에는 너무나 많은 교수학습 방법이 존재하지만 유행 따라간다고 다 좋은 교수법이 아니에요. 절대. 나한테 맞는 티칭 메서드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학생들에게 매칭될 수 있을 만한 좋은 요소들이 상당히 요즘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사실은 오늘 이 강의를 계기로 조금 좀 다른 시각으로 환기를 좀 하시면 참 좋겠다. 그런 기대를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제 기존의 우리 학생들을 그러면 이 가치 창출을 역량을 키워내야 되는 이런 아이들을 키워내기 위해서는 우리 교수자들이 어떤 노력을 해야 될까? 아주 극명하게 제가 하나만 말씀드리면 기존의 학습의 러닝 타입을 좀 바꿔야 돼요. 근데 이거는 러닝뿐만이 아닙니다. 티칭 앤 러닝이 같이 바뀌어야 될 것 같아요. 자, 기존에는 누구로부터? 공부가 형성이 돼가죠. 예. 누구로부터 누구로? 교수자로부터 학습자로 떨어지죠. 교수자가 가지고 있는 경험이나 지식이나 이런 것들이 자, 위에서 아래로 학습자에게 전수가 됩니다. 딜리버리죠, 거의 수준이. 근데 이거 하면요. 문제는 잘 풀게 돼요. 왜요? 선생님이 가르쳐주고 그거에 대해서 문제 풀어 하니까 그거는 탁탁탁 굉장히 잘 맞춰가겠죠. 근데 이거 지금 맞다 아니다라고 제가 아까 초두에 말씀드렸죠. 이게 넘어서야 된다고 지금 말씀드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수평구조로 가야 됩니다. 자, 러닝의 타입이 수평으로 바뀌어야 된다라는 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공부하는 데 있어서 주체가 내가 돼야 된다는 거죠. 학습자 스스로. 그리고 수평 관점에서 나를 도와주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선생님이나 내 옆에 있는 동료 학습자가 되는 거죠. 그러다 보면 문제 창출 역량, 가치 창출 역량이 끌어져 나올 가능성이 큽니다. 사실 이렇게 바뀌어가는 과정에서 효과적인 교수학습의 여러 가지 전략들이 필요해요. 구조도 좀 바꿔야 되고요. 그 구조를 바꾸자는 얘기가 오늘 큰 화두인 이제 이 플립 러닝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을 수업의 러닝 타입과 티칭 타입을 좀 바꾸다 보면 좀 더 다른 역량들이 수업 시간 안에서 발휘가 되고 또 그를 통해서 학업 성취는 기본이거니와 이 시대가 정말로 요구하는 역량들 그걸 우리가 이제 포스라고 전 세계가 다 같이 입을 모아서 주장하고 있거든요. 그 네 가지의 키워드가 있습니다. 네, 한번 읊어봐 보실까요? 좀 너무 작게 써 있는데 우리 교수님께서 한번 네 가지를 다 대표로 한번 읽어봐 주시겠습니다.
collaboration, critical thinking, communication, creativity. 네네. 다 아시죠? 그래서 협업 능력과 창의력, 그 다음에 의사소통 능력, 그 다음에 크리티컬 씽킹, 비판적 사고 능력, 이런 것들이 기본적으로 지금 우리 시대를 살아가는 학습자. 사실 근데 이것은요, 우리 뭐 초중고 대학교만의 뿐만이 문제가 아니고요, 일반 성인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능력 없으면 예 굉장히 좀 뒤처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표 하나가 엄청난 것들을 담고 있어요. 기존의 교사학습의 주체는 누구로부터? 어쩔 수 없이 교수자 중심이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어떻게 바뀌어 가야 된다라고 우리가 지금 중요도를 함께 공유하고 있는 거죠. 학습자 중심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기존에는 지식을 자꾸 넣는 거에서 굉장히 많이 우리가 신경을 많이 썼다면 이제는 그 안에서 역량을 끌어낼 수 있도록 우리가 결과물, 그러니까 수업의 아웃컴이 지식뿐만이 아닌 사실은 여기 지식 플러스이긴 합니다. 역량을 좀 더 우리가 더 드러내야 된다라는 그런 시점이죠. 하여튼 뭐 쭉 나가다 보면 여기서 지금 교수자 중심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티칭 방법이 굉장히 한정돼 있었어요. 그 방법은 다름 아닌 강의일 수밖에 없었죠. 그런데 저는 강의가 나쁘다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은 아니에요. 강의는 굉장히 좋은 교수법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매력성이 좀 떨어져요. 왜 그러냐면 상호작용이 그렇게 극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런데 기존에 강의를 열심히 하시고 정말 강의를 너무 잘하시는 교수님들 많이 계시거든요. 이 안에도 아마 고수분들이 많이 계실 텐데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 이 지식을 전달하는 거에 목적을 둔 강의는 이제는 좀 쉽지 않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거죠.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 과정 안에서도 얼마든지 재미있게 학습자들과 상호소통해 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제가 하고 있는 것처럼? 자꾸 질문하고, 예. 그런데 이렇게 1대 100명에게 질문하면 답이 잘 오나요? 안 오죠. 그게 교수자의 역량입니다. 자, 우리나라에서 정말 대박치고 가신 전 세계에서 아주 유명한 교수님이 한 분 계세요. 특히 대한민국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떼돈을 벌고 가셨죠. 엄청난 인기를 얻고 가셨습니다. 그 연세대 가면은 그 세천연관이라고 1,000명 수용할 수 있는 그런 그 홀이 있어요. 거기에서 하버드에서 날라오신 예 마이클 샌델의 예 저스티스 엄청나게 유행이었죠. 그분이 강의를 무지하게 잘합니다. 1,000명은 기본이에요. 들었다 놨다 해요. 혹시 그 영상 보신 분 계세요? 어떠셨어요? 그 교수님의 그 교수법의 전략이 뭐였던가요? 그러니까는 먼저 질문을 하면 그러니까 쉽게 얻어질 수 없는 답변들을 질문을 하면 근데 이제 거기에 대한 질문들을 답변을 하면 교수님은 그 우리가 생각하지 않는 일상적인 답이 아닌 다른 네, 그런 상황들에 대한 제시를 했고 정말 잘 보셨네요. 정확하게 그냥 보신 게 아니고 아주 정독을 하신 것 같아요. 그 교수자의 가장 핫한 그분만의 그 전략이 바로 그 질문법에 있었어요. 근데 그 질문이 그냥 질문이 아니고요. 옴싹달싹 할 수 없는 질문들 그리고 답을 쉽게 할 수 없는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 교수자들이 컨텐츠를 무지하게 많이 가지고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수업과 관련된 정말 좋은 질문거리들을 만약에 이제 문제은행, 문제라기보다 질문은행이라고 생각할게요. 그러한 것들을 많이 이 베이스를 가지고 있는 교수자가 앞으로는 최고의 교수자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한 어떤 그 강의는 좋은 건데 사실은 너무 교수자 중심으로 지식을 전달하는 것에만 지금 신경 쓰시면은 좀 불편한 시대가 온 거다. 그래서 이제 조금 이것을 약간 더 액티비티를 좀 더 강화한 교수 방법들이 이제 디베이트나 디스커션이나 뭐 액티브 러닝이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것들은 사실 오늘 간단하게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근데 무지 중요한 화두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전의 교육의 방식은요. 완전히 결과만 보려고 재는 측정이었어요. 그러니까 중간고사, 기말고사 끝. 뭐 이를테면 과제 이런 것들은 약간 뭐 부수적인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 학습자 중심의 교수 설계를 하시다 보면요. 교육과정 운영하시다 보면 평가 설계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어떤 식으로 바뀌셔야 되느냐 하면 과정을 계속 측정하셔야 돼요. 그래서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보고 툭툭
떨어뜨려가지고 보는 그런 시험의 방법보다는 이 매주차는 좀 쉽지 않으시겠지만 뭐 이렇게 좀 분절하셔서 이 친구가 성장을 어느 정도 하고 있는지 사실은 우리 교육 그 교육의 평가 시스템에 있어서 절대 평가가 굉장히 중요한 건데 우리가 잘 쉽게 경험할 수는 없죠. 근데 원래는 이 절대 평가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학습자 중심으로 가려면 그래서 이러한 화두들이 지금 최근에 정말 큰 변화에 있는 거죠. 그래서 교육학을 조금 공부하신 분들이 계시다면 이걸 요즘에는 막 굉장히 멋있게 얘기해요. 교수자 중심에서 학습자 중심으로 넘어간다. 이것을 객관주의 관점에서 구성주의 관점으로 간다. 뭐 이런 얘기들도 이제 하는 거죠. 네, 그래서 요 장표는 아마 좀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저는 개인적으로 뭐 티칭 앤 러닝의 그 경험을 많이 하고 있었지만 저 역시도 가르치는데 엄청나게 많은 에너지를 쏟았던 사람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정말 저 노량진에서도 강사를 할 만큼 네, 직접적으로는 하지 않았지만 할 만큼 거기 강의하시는 분들 제가 굉장히 존경하거든요. 너무 멋있게 강의를 하시기 때문에 코멘치로 하여튼 저도 엄청나게 애를 썼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순간 확 바꿔버렸어요. 어떻게 했느냐면 이 문장을 한번 만나고 나서부터 제 그 교수 방법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봐 보실까요? 시작. 오늘 학생의 어디에 가르치고 가르치는 것은 그들의 애를 빼앗는 것이다. 이 글을 쫙 그 읽으시면서 마음이 편안하신 분. 마음이 편안하시오. 많이 다 공감하실 텐데. 아니면 좀 뭔가 뜨끔하다. 아, 그죠. 저 완전 눈이 뜨끔해가지고. 야, 진짜 내가 이 존 듀이의 이 얘기를 들으면서 야, 난 진짜 잘 가르치고 있나, 우리 학생들을? 와, 너무너무 제가 좀 반성이 됐던 그런 덕목이었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지금 화두가 있는 것입니다. 뜨거운 것을 집어삼키긴 했는데 지금 손끝이 발이 막 다 바짝바짝 타고 있어요. 뭔가 나 바뀌어야 될 것 같은데 어디서부터 무엇을 얼마만큼 이런 것들이 이제 복잡해지는 거죠. 그래서 저 역시도 우리 선생님들과 같이 고민을 했던 사람 중에 하나로서 해법을 한번 찾아봤는데요. 그 전에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플립러닝으로 제가 그 해법을 찾아 나섰는데요. 그 전에 이 플립러닝에 대한 이해를 조금 더 쉽게 시켜드리기 위해서 간단한 퀴즈를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여기 앞에 제시되어 있는 다섯 가지의 매체가 확인되어지시죠? 그림으로. 자, 첫 번째 이거 뭘로 보이세요? 잠깐만, 답하시기 전에. 이거 한 번에 딱 알아채면 나이가 금방 티가 나요. 우리 앞에 계신 교수님들께서는 다 알 것 같기도 하신데 이거 먹을 것 같으세요? 아니, 그냥 대답하세요. 이건 뭐예요? 어떻게, 교수님 진짜, 야. 역시 똑똑하십니다. 아, 처음 봐요, 그죠? 예. 네. 저거 뭐지? 굉장히 익숙하지 않은데? 아우, 가식. 라디오라는 매체죠. 근데 요즘 친구들 이거 뭔지 아냐? 그러면 잘 못 알아봐요. 실제 몰라요. 예. 네. 네네네네. 그럴 수 있어요. 이거 전자레인지 새로운 모델이에요? 막 그렇게 얘기할 때도 있어요. 어쨌든, 요거. 자, 두 번째. 요거 어떤 매체 같아 보이시나요? 텔레비전입니다. 요건요. 인터넷, 월드와이드 앱. 그 다음에 이제 소셜미디어 대표가 이제 페이스북이 되겠죠. 마지막은 스마트 기기 중에 또 대표적인 게 스마트폰이죠. 자, 요 다섯 가지의 그 매체를 제가 제시해 드린 이유는, 사실은 이러한 매체들 가만 보시면 어떠세요? 시대를 대표하는 매체들 같아 보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교수학습의 방법론이나 구조가요, 생각지도 않게 이 시대상을 많이 반영합니다. 방법 차원에서. 예, 네, 그거하고 이제 좀 연결지어서 좀 더 쉽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첫 번째 라디오라는 매체가 우리 사용자가 5천만 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다 썼을 때까지 걸렸던 시간이 있대요. 물리적인 시간대. 대중화가 되는 데까지 걸렸던 시간이 있답니다. 얼마나 걸렸을까요? 3년, 교수님? 10년? 15년? 20년? 50년? 어우, 너무 갔어요. 다운. 조금 다운 해주세요. 40년 다운. 35년. 5년 업. 37년. 업. 38년. 정답이세요. 어우. 오늘 500점 맞으시네, 계속. 끝나고 나서 제가 명함 한 장 드릴 테니까. 제가 컨설팅 해드릴게요. 네. 38년 걸렸다고 해요. 그죠? 네. 생각보다
오래 걸렸죠. 그 시대를 보시면 돼요. 몇 년이에요 이게? 30년, 40년, 50년. 우리나라에 거의 막 60년, 70년 막 그때. 자,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매체는 텔레비전이라는 매체예요. 얘는 몇 년 걸렸을까요? 10년. 어. 또 시작하는. 15년. 5년 다운. 12년. 어. 13년 걸렸대요. 자, 사실 뭐 이 연년년이 중요한 건 아니고요. 조금 느낌이 뭔지 아시겠죠? 자, 이제 월드 와이드 웹. 얘는 몇 년 걸렸을까요? 5년. 그 전에 여러분들 이 월드 와이드 웹이 IT계의 첫 번째 혁명입니다. 2000년대에. 예. 이 월드 와이드 웹이 인터넷이 태어나자마자 우리 선생님들이 탁 인지하고 아, 인터넷이다. 늘 이렇게 사셨던 것 같진 않거든요. 몇 년 언제 이 인터넷이 딱 회선이 오픈되기 시작했는지 한번 추정해 보세요. 그러니까 우리 윈도우하고 헷갈리시면 안 돼요. 윈도우 3점, 우리 왜 도스 디스크 오퍼레이팅 시스템이라고 도스 왜 까만 화면에 프롬프트 떠가지고 DIR 쓰고 막 이랬던 거. 그거 다음이 나온 게 90년대 초에 윈도우라는 게 있었어요. 그건 인터넷이 아니에요. 운영체제가 바뀐 것 뿐이지. 그리고 이제 인터넷 회선이 딱 꽂아졌을 때가 있습니다. 맞아요. 99년, 2000년이에요.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별로 안 됐는지. 그죠? 생각보다 별로 안 됐죠? 그래서 2000년대부터 이제 이 인터넷이 나오기 시작했는데 얘가 대중화가 되는데 걸렸던 시간은 얼마나 아까 말씀하셨지만 3년? 4년 정도 걸렸어요. 좀 불안해지시죠? 이제 이 시대가 얼마나 빨리 지금 변화되고 있는지. 자, 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이제 이 소셜미디어인데 얘는요 이제 5천만 명을 넘어서서 1년에 9억 명이나 다다다다다 가입해가지고 다다다다 트위터, 페이스북 이런 거 있죠. 아, 얘 진짜 불안하죠, 이제. 스마트폰. 그 전에. 스마트폰 언제 사셨어요? 아이폰. 외국 많이 나가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외국에서 사가지고 오시는 경우 많았죠. 2005년이요? 어. 그때 막 개발이 되고, 뭔가 막 이렇게 막 테스트가 되고, 그럴 시기였어요. 야, 생각보다 진지하네요. 이거. 굉장히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얘도 딱 주머니에 늘 있었던 것 같은 개념인데 야, 2008년, 9년 그랬어요. 10년밖에 안 됐어요, 얘가. 그죠? 근데 아까 저희 아이가 뭐 가지고 온 건데요? 요거 가지고 간다고요. 저는 옛날에 요거 가지고 공부했어요. 요거도 가지고 공부했고요. 그죠? 자, 쟤는 1년도 안 돼서 10억 명이나 사가지고 썼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지금 뭘 말씀드리고 싶으냐면 지금 이 새로운 기술이라는 것이 하나 딱 시대를 타고 나오면 이게 대중화되고 모든 사람들이 익숙하게 쓰게 되면 이것들로 인해서 생활 문화 양식이 다 바뀝니다. 자, 교수학습에 영향 줄까요? 안 줄까요? 당연히 주죠. 예. 그래서 이 사이클이 한 번 도는 데마다 라디오는 38년이 걸린 거고 TV는 13년이 걸린 거고 인터넷은 4년 걸린 거고 빼빼빼빼. 그러면 여기서 퀴즈 하나. 상상력을 한번 발휘해 보세요. 이제 다음에 우리에게 다가올 매체 뭐가 있을 것 같으세요? 스마트폰 지금 넘어서서. AI. 이미 나왔죠? 로봇 같은 애들 많이 소개되지만 사실 우리가 조금 거부 반응이 있어서 최근에 공부를 도와줄 만한 매개체가 지금 하나 굉장히 많이 이렇게 시중에 나와 있습니다. 그거 혹시 뭔지 아세요? 스피커예요, 스피커. 스피커. AI 스피커. 예, 예. 그게 이제 시작이 되는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컴퓨터에서 우리가 이제 운영체제라고 하는데 그 운영체제가 AI 식으로 바뀔 겁니다. 그러고 나면 이제 정말 20, 30년 정도 후에 가면 우리의 피부, 이 스킨을 입힌 비슷하게 생겨먹은 가정 도우미 같이 생긴 애들이 이제 막 있을 거예요. 우리 선생님들 주말이기 때문에 이제 제가 영화 하나 추천해 드릴게요. 영드 있어요, 영드. 영드 중에 휴먼스라고 있습니다. 그거 한번 보세요. 예, 거기에 이제 인공지능형, AI형 그 로봇이 나오는데 사실 이제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저는 줄 거라고 확신해요. 이거 가지고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일본에선 지금 지보라는 애가 하나 있어요. 아, 페퍼라는 애가 하나 있는데 걔가 학원에서도 엄청나게 아이들에게 티칭을 도와줍니다. 티칭을 하는 건 아니고 도와줍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이 어떠한 그 시대상을 반영하는 매체들이요, 교사학습 방법론에 상당히 많이 변화를 가져갈 겁니다, 앞으로. 자,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제가 2000년대부터 교사학습의 패러다임을 조금 정리를 좀 해드리자면, 핵심적인 것들만, 2000년 전에는요, 우리 시대의 교사학습의 방법론이 그렇게 많이 변화되진 않았어요. 계단 크게 세 계단만 올라갔습니다. 그 첫 번째 계단이 뭐냐면, 우리 이제 해방되고 정말 사회가 갑자기 안정되기 시작하고 갑자기 애들도 막 나고 베이비 부모 세대들 또 그 다음에 뭐 이 시대 한 우리 시대 한 80년대까지는요 거의 경쟁학습 구조였어요. 경쟁학습 구조. 아마 여기 젊으신 몇 분만 빼놓고는 다 그런 수업의 형태를 경험을 하신 겁니다. 선생님 하나에 이렇게 일제식 교육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렇게까지밖에 가르칠 수밖에 없는 구조가 있었죠. 왜요? 갑자기 이제 막 안정되다 보니까 사회에서 요구하는 인재가 막 필요화되는 겁니다. 그럼 학교는 사회적인 책무를 가지고 있어요. 시대가 원하는 인재를 빨리 가르쳐서 내보내야 되는 가장 큰 책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막 내보낸 거죠. 근데 이게 경쟁학습 구조의 폐단이 있어요. 100명 중에 1등은 1등인 거죠. 완전히 위너. 그런데 10등까지 안에 있는 아이들, 걔네들이 영재 아닌가요? 저는 그들도 굉장히 우수한 인재라고 보는데 소수의 승자만 남고 거의 2등부터는 다 패자의 의식을 갖고 너무 필요 이상의 학습에서도 경쟁이 일어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너무 피폐되어 있고, 네. 그래서 목적주의로 막 그 교수학습이 막 바뀌게 되고. 그래서 나온 게 우리 시대의 90년대부터 열린학습이 운동이 있었습니다. 개별학습이라고도 하죠. 그래서 그 시대쯤 되니까 또 인구가 좀 어느 정도 감소도 되고 아이들도 그렇게 옛날처럼 막 마구마구 나와서 키우지도 않고 둘, 셋 막 이러니까 한 명. 그래서 이 학습자 그룹도 상당히 규모가 축소가 되었습니다. 자연스럽게. 그러다 보니까 그 안에서는 이제 학생들의 어떤 그 자존감을 살려주자. 아, 그래서 뭐 절대평가도 많이 하게 됐고 또 시험도 학습 성취를 너무 막 그거에 목적을 두지 않고 하지 않고요. 최근에 우리 뭐 시도별로 좀 다양한 그런 방법들을 활용하고 계시지만 저희 아이가 있는 학교만 해도요 시험을 안 봐요. 수행평가 수준에서 쪽지시험이라든지 과정평가만 보지 뭐 옛날처럼 통신표 해서 이렇게 딱 석차가 나오고 이러지 않습니다. 예. 그런데 이게 또 단점이 있어요. 어떤 단점이 있을 것 같으세요? 애들이 공부를 잘 안 해요. 왜? 지 수준을 몰라. 내가 몇 등인지도 모르고 별로 이렇게 경쟁의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개성도 좋아지고 자존감도 높아지고 했는데 사실은 그 이상의 정말 알매의 어떤 호기심 이런 게 조금 덜해지는 걸 많이 느끼기도 해요. 저 역시도. 그래서 이 경쟁학습 구조와 열린학습 구조를 좋은 장점만을 병합한 교수학습 방법이 있습니다. 교수학습의 체제가 있습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여러분들 핀란드 교육혁명 다 익숙하시죠? 그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 방법론이 뭐예요? 협동학습이죠. 그래서 이 협동학습은요, 집단적으로 경쟁도 유발하지만 팀 내의 개별학습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시켜야 되는 그런 교수학습 방법이기 때문에 이 경쟁학습과 개별학습이 잘 미스매칭이 된 게 협동학습이에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이 굉장히 중요한데 90년대 중반부터 막 분위기가 막 이르다가 쑥 꺼졌어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첫 번째, 입시 때문에. 네, 지금도 그렇지만 협동학습만 계속하다 보면 이거 뭐 아무것도 안 되는 거죠. 진도도 안 되고. 그리고 얘네가 다시 돌아가서 학원에서 뭐 학원이 나쁘다는 건 아니지만 너무나 그 선행학습을 하기 때문에 이 불균형이 더 높아지는 거예요. 네. 두 번째가 뭐냐면 90년대 중반부터 막 뭔가 좀 해보려고 막 했는데 2000년대부터 ICT가 엄청나게 우리 교사학습을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매체 중심으로 이 수업의 형태들이 조금씩 많이 변화되기 시작해요. 그래서 기존의 경쟁학습으로 가면서 또 개별학습을 부분적으로 적용하면서 갑자기 이런 IT가 그 안에 막 들어오기 때문에 협동학습이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사실은 오늘 이 플립러닝이라는 얘기를 계속하고 있는 중에 이 플립러닝을 정말 잘하고 싶으신 교수자가 계시다면 이 협동학습, 요거 하나만 확실하게 잡으시면 이 수업의 구조는 너무 쉽습니다. 예. 그리고 이미 우리 이제 대학원에서도 하고 계시는 것들이 체화가 되어 있으시기 때문에 이해도가 상당히 높으세요. 다른 교수자분들보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감안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쨌든 2000년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나라의 지난 반세기를 돌아보면 계단이 경쟁학습, 개별학습, 협동학습 이거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2000년대부터 2015년도, 16년, 17년 오늘까지 이 러닝이요 수두룩하게 나왔습니다. 그것도 뭐 이니셜 따가지고 그 중에 대표적인 것만 제가 말씀드리면 요거 2000년부터 이 러닝 우리 지금 하고 있는 사이버 러닝 예 이러한 형태죠. 두 번째가 뭘까요? M러닝, 모바일입니다. 이 R은 뭘까요? 로봇입니다. R-based 러닝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유비쿼터스, 스마트 러닝. 그 다음에 이제 이게 이제 2014년도에 끝났고 이게 이제 갑자기 우리에게 들어오게 된 개념이고요. 근데 이거 지금 시작이에요. 예, 시작에 불과합니다. 제가 2015년도에 저기 어디에요? 두바이 가가지고 전 세계에서 교수학습회 아주 최고봉들이 와가지고 워크샵을 한 적이 있는데 그때 이미 커넥티드 러닝을 얘기하더라고요. 예, 이제 시공간을 초월해서 모두가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 어떤 지식 베이스는 하나는 공유하고 어떤 여러 가지 좀 유니크한 뭔가의 그 액티브 러닝을 사이버 안에서도 구사하는 와 이러한 어떤 커넥티드 러닝이 이미 예,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뭐 VR, AR, MR 이거 뭐냐면은 버추얼 가상현실, 증강현실 요즘에 이걸 두 개 또 믹스매칭 해가지고 믹스드 리얼리티라고 표현해요. 혼합현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에게 에듀테크적으로 막 다가올 겁니다. 정신이 없죠 지금. 근데 이게 지금 현실입니다. 테크놀로지는 이미 저기 가 있어요. 이미. 근데 이제 우리 교수학습 방법이라든지 그러니까 우리 시대에 절대 변하지 않는 모습이 딱 두 곳이 있습니다. 어딘지 아세요? 교실 앤드 병원. 네. 근데 이것도 지금 많이 변화가 이제 이야기가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러한 얘기들 재미난 것들 몇 개 있는데 좀 시간 관계상 재미난 것들만 말씀드릴게요. 인터넷을 통한 교육은 e-learning이라고 하고 로봇을 이용한 교육을 r-learning이라고 부르는데요. 이동통신사들이 IT 기술을 활용한 교육용 로봇을 선보였습니다. 이거 2009년도에 나온 옛날 영상이에요. 그때 r-learning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입니다. 유치원이에요. 로봇이 부르는 출석에 아이들이 큰 목소리로 대답합니다. 로봇의 액정에 나오는 율동도 따라하고 전래 동화도 듣습니다. 산업,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사용되는 로봇이 이제 어린아이들의 교육에도 활용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만 볼게요. 되게 촌스럽죠? 네, 저 때 그냥 장난감 같았어요. 근데 그 이후에 2015년도에 일본에서 나온 그 하나의 로봇을 한번 보세요. 얘의 가능성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보세요. 오하요 고자이마스. 오늘 天気 教えてくれる? 今日は雨が降るみたいです。傘を忘れないでくださいね。ありがとう。どっちがいいかな。どっちでもいいって言ってるよ。パパ行ってくる。お兄ちゃんは私も。前はダメ。もう YouTube에서 제가 직접 다 보는데 나중에 활용하시면 됩니다. 키도 요만해요. 아, 여기 정도만 볼게요. 제가 2015년도에 일본에서 따단 나왔어요. 출시됐어요. 자꾸 돈 얘기해서 뭐하지만 제가 얼마 가치 보이세요? 몇 억? 아유 전혀. 네? 200만 원. 네, 교수님 잘 알고 계시네요. 200만 원 줄이에요. 네. 그런데 지금 저게 불과 2, 3년 안에요. 일본 사회에서 엄청나게 지금 반향을 일으키고 있어요. 처음에는 가정 로봇으로 이제 등장을 했어요. 왜냐하면 일본의 그 독거노인 문제가 좀 심각했잖아요. 그래서 이제 노인 말벗 뭐 이런 정도 감성 로봇의 키워드를 가지고 나왔어요. 지금은 호텔, 은행, 뭐 회사 이 페퍼가요 과장이 된 회사도 있습니다. 일본 회사, 일본의 사회가 정말 재미난 사회이긴 한데.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저 페퍼는 술도 안 먹어요. 감정에 휩싸이지 않아요. 예, 네, 그리고 잠도 안 자요. 먹지도 않아요. 자, 효율성 1,000,000%입니다. 인간은 어때요? 가끔 피곤하고 감기도 걸리고 맨날 감정에도 휩싸이고 결제하기도 좀 쉽지 않은데 제한테 결제를 받는 회사가 있어요. 페퍼 과장이 있습니다. 재밌죠? 하여튼 근데 제가 요즘에는 아카데미 학원에서도 학생들에게 맞춤형으로 수업을 제공하고 있어요.
뭐냐면은 이 학생이 무언가에 대해서 물어봐요, 자기한테. 지금 요 형상처럼. 야, 페퍼, 나 지금 여기 어휘가 좀 약한데 요거 좀 더 도와줄래? 아, 그래요? 뭐 할까요? 네. 서칭하겠죠? 구글링하고 별짓 다 하겠죠, 걔가? 예, 네, 그런 다음에, 네! 그리고 이제 순간적으로 탁 답을 해주겠죠. 예, 네, 원어의 발음으로. 예, 네, 그러면서 이 친구가 자꾸 틀리는 것들을 패턴을 인식하겠죠. 이게 기계학습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몰라요. 딥러닝이라는 개념의 알고리즘이 틀린 거를, 그러니까 이를테면 데이터베이스화 해서 이것들이 축적이 되면 추론이 되는 게 굉장히 무서운 과정입니다. 이렇게 될 거라고 패턴을 인식을 하면 이 친구는 이러한 문제를 또 궁금해 하겠지라고 추천하거나, 예, 분석하에 뭔가를 제공을 지가 알아서, 예, 굉장히 과학적이죠, 어찌 보면. 그게 딥러닝의 알고리즘이에요. 인공지능이 그래서 무서운 겁니다. 기계학습. 지들이 공부하면서 학습이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러한 매체들이 우리에게 지금 굉장히 그 이를테면 티칭의 메서드로서 앞으로도 역할을 할 거라는 겁니다, 저는. 스마트폰이 그런 것처럼. 예. 근데 예전에는 이게 이 패턴이 굉장히 천천히 흘렀지만 지금은 어떻다고요? 빨라지고 있다니까요. 예. 그런 좀 재미난 이슈이긴 한데 제가 그래서 한번 가져와 봤습니다. 자, 뭐, 유러닝은 유비쿼터스 러닝이라 해서 혹시 부산에서 오신 선생님 계시나요? 네. 해강고등학교 아시죠? 백스코 앞에. 그 학교가 이 유비쿼터스의 유일한 그 대표 학교였어요. KT에서 전폭적으로 지원을 해서 지금으로 생각하면 와이파이 존을 만든 겁니다. 학교 내에. 그래서 학생들이 학교에 입학, 저기, 등교를 하면 PDA를 다 하나씩 줘요. 요거 나오기 전에가 PDA라고 있었죠? 그래서 PDA를 딱 주면 문자가 엄마한테 가고. 그리고 이 안에 교 내에 데이터베이스, 인터넷망이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나가서 문제 해결을 하고 뭔가 학습을 하고 자연학습도 하고 이러면서 자기 결과물을 찍어요. 그럼 이걸 선생님한테 보내요. 그럼 선생님 그 LMS에 딱 뜨죠. 화면에. 그래서 이 친구가 학습을 했네? 안 했네? 지금 생각하면 굉장히 시도는, 예, 재미났던. 근데 그게 이렇게 막 오래되진 않았어요. 왜냐면 이제 바로 와이파이가 확 프리로 풀리는 바람에, 광대역으로 확 풀리는 바람에 그냥 그러한 개념도 슬쩍 없어지고요. 그런데 이제부터는 조금 유념해서 좀 들어주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에 나온 게 2011년도에 밀레니엄 시대가 시작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한번 쭉 여러 가지 시도가 있어 왔던 겁니다. 뭐 이런 것도 해보고 저런 것도 해보고. 그런데 교육부에서 딱 하나의 전략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도에. 자, 우리가 이제 이 21세기를 이제 막 가고 있는 중인데 진짜로 이제 우리나라의 핵심 역량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는 정말 우리가 스마트하게 가르쳐야 될 시기가 왔다. 그래서 여기서 교육부에서 2011년부터 약 4년 동안 굉장히 그 심혈을 기울여서 전략하에 대한민국의 러닝을 좀 바꾸자 그랬던 시도가 바로 이 스마트 러닝입니다. 아마 요 시대에 논문 쓰셨던 분들 보면 거의 다 스마트 러닝 기반의 엄청나게 그런 논문이 많아요. 지금 플립 러닝 기반의 뭐 이렇게 막 쓰는 것처럼. 그래서 요 스마트 러닝이라는 개념은 플립 러닝을 하시기 전에 조금 이해를 하고 가시면 좋아요. 자, 스마트 러닝은요, SMART마다 하나의 의미를 다 부여한 겁니다. 전략입니다, 전략. 교사학습 전략이라고 보시면 돼요, 쉽게. 자, S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나요? 네, self-directed이에요. 그러니까 자기주도적인. 이제 우리 학생들은, 학습자들은 자기주도적으로 학습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두 번째는 어떤 키워드입니까? motivation이에요. 자, 자기주도가 되려면 쌍둥이처럼 따라 나오는 마음의 기재가 필요해요. 그게 뭐죠? 동기부여 돼야죠. 동기부여도 안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고 싶은 마음이 스스로가 생깁니까? 그래서 우리 교수자들은 사실은 이 motivation에 좀 많이 신경을 쓰실 필요가 있고요. 저는 이게 평생 숙제입니다. 우리 학습자들은 어떻게 하면 좀 더 motivation을 갖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예. 자, 세 번째가 뭘까요? 맞춤형 교육입니다. 예. 그런데 이 맞춤형 교육은요, 기존의 강의식 수업에서는 굉장히 어려운 숙제예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실 환경 안에서도 파레토의 법칙은 적용돼요. 그게 뭐냐면 20대, 80대 법칙이잖아요. 그래서 20% 여기 앞에 앉아있는 친구들. 이런 애들은 학습 목표를 당연히 달성합니다. 나머지 80%는 어떻게 할 거예요, 이거? 어렵죠. 예. 그래서 이 80%에게 맞춤형으로 수준을 이렇게 상향 조정을 해줘야 되는 게 우리 교수자들의 몫인데, 강의로서는 이게 굉장히 시간적인 부분 배분도 쉽지 않고 어렵다는 거죠. 그럼 이거 어떻게 해주면 좋을까요? 너무나 많은 방법들은 있으나,
사실은 수업의 자료 원들을 잘, 예, 어찌 보면 실제적인 방법일 수도 있는데 컨텐츠화의 노움으로 인해서 잘 모르거나 또 학습을 했을 때 그것이 완전하게 학습이 안 되었을 때는 교실에서 안 되었을 때는 각자 돌아가서 다시 한번 보게끔 하는 그러니까 수업의 자료원들을 조금 더 예, 좀 매력적으로 많이 준비를 해놓게 되면 어느 정도 우리 학생들이 다시 한번 반복해서 보지 않을까 약간의 이제 도움은 되겠죠. 그 다음에 또 하나 방법이 있어요. 협동 수업을 하게 되면 교수자가 강의를 하는 비중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죠. 그러니까 개별적으로 학생들에게 매칭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주어져요. 그래서 이 어댑티브 러닝이라는 게 사실 굉장히 막 어렵게 뭐 정말 개인 맞춤형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부담을 많이 느끼시지만 사실 방법이랑 그 다음에 수업의 자료원들을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매력적으로 좀 많이 이렇게 준비를 해놓으시면 어느 정도 이게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 80% 아이들 중에서도 한 60%는 또 건질 수 있어요. 예. 네. 그럼 나머지 20%는 어떡할까요? 학습 상담센터 보내세요. 뭘 해도 안 되는 애들은 안 돼요. 근데 그 중에서 또 드러나는 창의성을 가진 아이들도 있어요. 너무 많이 이렇게 버리지 마시고 잘 이렇게 좀 받아주시는데 너무 스트레스 받지는 않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도 듭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요 키워드가 정말 중요해요. 뭐죠? 리소스 프리의 개념인데 여기서 얘기하는 리소스는 뭘 얘기할 것 같으세요? 자원, 어떤 자원일까요? 교수학습의 자료원들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우리 이제 선생님들께서 지금 주로 많이 활용하고 계시는 수업의 기본 자료원은 뭐가 있죠? 교과서. 또요. 뭐 관련되어 있는 뭐 아티클이라든지 아니면 뭐 내가 정말 평생에 걸쳐서 그냥 그 아주 핵심적인 요약 노트, 강의 노트 뭐 이런 거. 뭐 자료들. 이런 것들이잖아요. 대표가. 근데 지금은 게임이 예, 판도가 바뀌었습니다. 왜요? 인터넷이라는 어마어마한 예, 바다에서 우리 학생들은 많은 것들을 찾죠. 유튜브에서 최근에 이 교육 학습 자료원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그러니까 얘도 지금 이제 유튜브에서도 약간의 그 패턴 인식을 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 예를 들자면 아마존에 가면 내가 즐겨보는 책이나 이런 것들 있죠. 그럼 옆에 뭐가 막 뜨죠. 네가 이거 좋아할 것 같아서 내가 제공하는 거야. 막 이런 약간 무언의 메시지 막 오죠. 예. 그런 것처럼 유튜브에서도 어떤 하나의 수업에 관련된 내용을 내가 이렇게 관심 있는 컨텐츠를 한번 딱 보면 계속 달려 나와요. 이어서. 예. 그래서 제가 볼 때는 너무나 그러한 그 지금 열려있는 오픈월드 시대에 이런 매개체라든지 뭐 스마트폰이라든지 인터넷이라든지 너무 이렇게 막는 그런 시대는 이미 지나간 것 같아요. 다만 그것을 잘 선별하고 잘 활용하는 어찌 보면 그 디지털 리터러시 디지털 리터러시를 조금 더 강화시켜주는 게 훨씬 더 우리 학생들의 그 학습력을 높이는데 역량을 높이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최근에 또 하나의 그 교육의 혁신이 하나 있다면 MOOC라는 바다입니다. 잘 아시겠지만 그래서 이 MOOC의 수업의 자료원이 또 어마어마하게 방대하죠. 제가 볼 때는 어학계열과 그 다음에 그 공학계열은 이 MOOC를 무조건 보실 필요가 있어요. 교수자분들께서는. 예. 굉장히 많이 예, 좋은 양질의 컨텐츠들이 너무너무 많이 널려 있습니다. 매시브 오픈 온라인 코스예요. 그러니까 방대한, 어마어마하게 거대한 온라인에 공짜로 풀려 있대요. 뭐가? 교육 과정으로. 그게 MOOC의 개념이거든요. 그러니까 대표적인 사이트가 코세라, 에드엑스, 뭐 유다시티, 뭐 퓨처런 뭐 이런 것들입니다. 최근에는 K-MOOC도 나왔어요. 2015년부터 나왔는데 지금 한 300개 과목이 있는데 영어와 관련된 우리 교수님들께서, 선생님들께서 그 수업에 이렇게 수업의 자료원으로 쓰실 수 있을 만한 게 완전한 코스로 이어지진 않지만 부분 부분별로 제공이 됩니다. 예. 그래서 그런 것들로 우리 학생들에게 수업의 자료원을 활용하시라는 취지에서 너무 옛날식의 리소스만 고집하지 마시고 이제는 열려있는 시대이기 때문에 예, 그런 것들도 수업의 자료원으로 좀 활용하시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R을 쓴 겁니다. SMART 중에 이 T는요. 이 스마트하게 가르치기 위해서는 스마트 기기가 기반이 되면 ICT가 기반이 되면 즉 테크놀로지가 기반이 되면 굉장히 효과적이고 효율적으로 이게 다 전체가 쌓여질 것이다. 라고 해서 이제 마지막은 이 시대에서 빠질 수가 없는 테크놀로지를 기반으로 하게 되는 거죠. 이게 스마트 러닝의 핵심이에요.
스마트폰을 가지고 하는 게 스마트 러닝이 아니고 사실 그 말이 아예 틀리지는 않죠. 왜요? 테크놀로지가 있으니까. 그죠? 그런데 이걸 가만히 보시면요. 스마트하게 이제 플랫 러닝으로 넘어가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스마트 러닝은 이러한 의미를 담고 있는데 플랫 러닝은요. 이제 뭐 강의도 어느 정도 한 3분의 1가 넘어가고 있는데 요 이야기를 담고 이해를 하고 가시면 이해하는데 너무 쉬워요. 자, 넘어가겠습니다. 그리고 그 중간에 잠깐만요. 아까 제가 그 리소스 프리에 대한 개념은 좀 재미난 것들이 있어서 좀 보여드릴게요. 이제 조금 있으면 이 MR 시대가 또 막 들어오죠. 이 MR을 수업의 콘텐츠로 활용하는 그런 분야 중에서 이 의학 계열이 요즘 꽤 많이 선전하고 있습니다. 한번 보실래요? 요거 이제 요거는 MR 아무것도 안 쓰고 그냥 육안으로 보는 형상입니다. 이게 이제 뭐 자연학습하러 동물원에 안 가고 요즘에 굉장히 뜨고 있고 저는 이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한번 보세요. 굉장히 직관적이죠. The wrist is composed of 8 carpal bones arranged into 2 distinct rows, a proximal row and a distal row. These small bones provide flexibility to the wrist. There are 4 bones in each row. 뭐 지금 이것을 많이 하고 있다가 아니고 이러한 콘텐츠는 굉장히 많이 마련이 되어 있는데 사실 어찌 보면 이걸 잘 활용해서 실제 교수자들이 정말로 효과 극대를 높이는 데는 아직은 좀 갭이 생기고는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만 저러한 형태의 리소스가 너무나 많이 이제 조만간 우리 주변에 많이 다가올 거라는 것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자, 이제 그래서 마지막으로 이제 제가 이 플랫 러닝에 대한 수업의 구조. 이제 지금까지 이야기를 쭉 들어보셨으면 아, 내가 이제 어떻게 정말 이제 마음의 어떤 그런 그 교수님, 우리 선생님들께서도 야, 진짜 시대가 흘러가고 있기는 하나 보다. 러닝의 변천사도 변천사지만 아 이제 좀 더 재밌게 내가 수업을 좀 구성할 필요가 있겠다 뭔가 이러한 좀 마음의 어떤 동기가 생기시면 이 플립러닝을 한번 긍정적으로 한번 바라보세요. 자, 플립러닝은요 이 한 장만 이해만 잘하시면 얼마든지 수업 설계를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이 플립러닝을 잘 이해하시기 위해서는 기존의 강의식 수업하고 조금 비교해가면서 생각해보면 조금 이해가 빠르실 거예요. 자, 기존의 수업의 형태를 잠깐 볼 때 사실 프리클래스 오기 전에 인클래스에 오기 전에 뭔가를 하나요? 하면 좋겠죠. 그죠? 했으면 좋겠고 그게 정말 완전 학습의 최고의 그 방법인데 잘 안 되죠. 어쨌든 그래서 그냥 학교에 오면 인클래스에 오면 학이 이어지는 겁니다. 자, 여기서의 학은 배울 학이죠. 근데 주체가 교수자죠. 선생님이죠. 자, 그런데 이 학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교육은 학습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죠. 배우고 익히는 것이 교육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제가 그랬잖아요. 이 배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요즘은 가치 창출 역량 뭐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가 실제 뭔가를 해보고 시행착오도 겪어보고 그 안에서 새로운 문제점을 찾고 이걸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또 다른 창의성을 발휘하고 이게 사실은 더 중요해요, 지금은. 그런데 학을 학교에서 하고 집에 와서 이 더 중요한 습을 혼자 합니다. 선생님들께서도 학이 중요하니까 열심히 가르쳐 주세요. 엄청나게. 그런데 시간이 너무나 짧으니까 이제는 너희가 알아서 스스로 습을 해라. 그러면 집에 가서 할 수밖에 없겠죠. 시간이 없으니까. 그래서 이게 학습이 이런 식으로밖에 이어질 수가 없는 과정인데 이 구조는 조금 불편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아까 저희 꼬맹이만 해도 혼자 집에 가서 뭔가를 하려고 하는데 없잖아요. 선생님도 없고 주변 친구도 없고 그러니까 하다가 에이 몰라 포기. 그래서 교육은 학습인데 학도 중요하지만 사실 습이 제가 볼 땐 훨씬 중요한 것 같고 또 우리 선생님들의 지금 교과목이 이 구조를 바꿔야 된다고 저는 확실하게 예, 생각이 돼요. 그래서 실제 아이들의 어학 능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당연히 자기가 뭔가를 표현할 줄 아는 것 아주 기본적인 부분에서 본다면 그럼 이 습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대 위로 올렸으면 좋겠어요. 저는 그 무대가 어딜까요? 프리클래스? 아무것도 없는데 역까지 올라가긴 너무 힘드니까 인클래스로 플립해서 보내는 거죠. 예. 그러면 인클래스에서는 습이 이루어지게 되겠죠. 여기서 이 습은 다른 말로 협동학습을 하라는 말씀입니다. 그럼 이 협동학습이라는 것은 어떠한 방법론들이 존재할까요? 가장 기본적으로 토론, 네, 발표, 또요. 뭐 너무나 많은 것들이 이제 한두 가지가 아니겠죠 사실. 네, 프로젝트, PBL. 액션 러닝 이런 것들이 무지하게 많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요건 제가 뒤에 장표 하나에서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자, 근데 이게 문제도 있어요. 습이 중요하긴 한데 협동학습 좋은데 사실은 밑도 끝도 없이 와서 야 수업 시간에 오자마자 야 이제 조별 응? 팀 빌딩 하고 야 이제 우리 조별로 우리 과제하자 밑도 끝도 없이 잘 될까요? 절대 안 됩니다. 왜 안 될까요? 배경이 없어요. 밑 자원이 없어요. 애들 지식이 너무 예. 낮게 되면 뭘 가지고 할지도 모르겠고 완전하게 학습이 이루어지지 않죠. 그래서 필요한 게 있습니다. 학이 필요하겠죠. 근데 얘가 사실은 여기랑 같이 껴있으면 좋겠는데 우리는 인클래스가 늘 정해져 있는 물리적인 시간대에 머물러요. 그렇기 때문에 습하고 학을 같이 하면 좋겠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죠.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할까요? 플립해서 올리는 거죠. 어딜로? 예습으로 올리는 거죠. 그런데 여기서 착각하시면 안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자, 기존의 강의에서 학을 하는 이 많은 내용, 예를 들자면 이게 100%라고 칠게요. 이 100%를 올린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도 100을 다 담아야 될까요? 될 수는 있어요. 그냥 강의를 정말 2시간, 3시간 계속 찍어서 그냥 뭐 준다든지 아니면 뭐 페이퍼를 막 100장을 준다든지 이러면 돼요. 근데 그것은 또 다른 과업이고 얘네들이 매력을 느끼지 못하기 때문에 중간에 또 포기할 겁니다. 예습이 또 안 될 거예요. 그러면 몇 퍼센트 정도만 올리는 게 좋을까요? 70%, 10%, 30% 다 정답이에요. 왜냐하면 주차별로 다르고 교과마다 좀 달라요. 그런데 90은 조금 과하지 않나. 예, 70 이상은 과하지 않나. 사실 50% 내에서 좀 예, 보시는 게 저는 바람직하다고 봐요. 다 담을기에는 너무 무게가 무겁죠. 머리가 너무 무거우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사전학습 자료원은 한 40%만 담아도 정말 많이 담는 거라고 생각해요. 담고 그것을 이 학생들이 이해하고 오게까지 만드는 것도 굉장히 숙제입니다.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제가 그래서 여기 사전학습용은 한 40% 정도 담는다고 치고요. 그리고 와서 이 습에서는 나머지 60%를 소화시켜내야 되겠죠. 예. 그래서 결국은 요 사전에 미리 예습을 시키는데 무엇을 얼마만큼 어디에 막 이런 이제 숙제가 생길 겁니다. 자, 이런 우리 대학에서는 별도의 그런 시스템, 인프라가 너무 잘 갖춰져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사실 이곳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 계층이 상당히 다양한 걸로 제가 아까 봤거든요. 성함 쓰시는 거 옆에 소속을 보니까. 그래서 이제 보편적으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자, 사전학습 자료원을 얼마나? 예를 들자면 시간 분절로 한번 생각해 볼까요? 우리가 이제 1시간짜리 수업이다라고 이제 가정해 볼게요. 1시간짜리 수업이면 몇 분짜리? 20분? 또요. 이것도 다 정답이세요. 그죠? 다 다르니까. 그런데 보통 이러닝의 컨텐츠는 1시간짜리 분량은 한 25분 정도로 저희가 그 업계에서는 이제 그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그 정도라고 치고요. 그래서 그 안에 기본적으로 담아야 되는 것들이 뭐냐면 기본적인 개념, 뭐 원리, 핵심, 그리고 무슨 뭐 아주 단순한 것들. 그러니까 기억해내는 정도의 수준들.
예를 들자면 이거는 빨간색, 이거는 노란색, 이건 파란색, 이건 노랑, 빨간, 파랑 이렇게 외우게 하는 암기 정도의 수준. 근데 여기서 머물면 너무 너무 낮은 수준의 사전 지식이 되기 때문에 그 두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들을 보면서 자 빨간색들의 그 빨간색 부류를 한번 네가 분류 한번 해볼래? 이 정도의 수준인 거죠. 아 그러면 빨강, 주황, 노랑 뭐 이 정도? 그게 맞는 거야.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이 정도의 수준을 얘기합니다. 그게 지식 베이스 다음에가 이해 차원이에요. 교육학 하신 분들은 블룸의 텍사노미를 생각해 보시면 돼요. 지식 이해 적용 종합 분석 평가 지적 분종평 그 옛날에 임용고시 볼 때 지적 분종평 그 레벨에서 보면 1, 2, 3, 4, 5, 6 레벨 중에 1, 2 레벨 정도만 담으시면 일반적으로 그냥 사전학습의 자료의 어느 정도의 수준으로 커버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정도만 되면 이제 인클래스에 오면 이제 적용 수준부터 들어가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어학계열에서는 적용이 뭐죠? 말하게 해보는 거죠. 대화하게 하는 거고 정확하게 제가 그 내용 전문가는 아니지만 실제 학생들이 주체가 되어서 뭔가 해보게끔 하는 습을 시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수업을 설계하실 때는요. 이 구조는 되게 단순하게 보실지 모르겠지만 요 각각의 요 넘어오는 그 바다 경계선에 전략들이 좀 많이 필요하세요. 그래서 이제 뭐 핵심적으로 말씀드리면 사전학습을 올려놨다. 그래서 어느 정도 수준의 한 25분 정도의 1시간 분량이라면 기초 지식에서 이해 정도를 담는 정도의 난리지를 좀 담는다. 그러면 이 다음에는 그거 어디에다 올리실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동영상을 내가 100% 내 수업에 100% 그 동영상을 네. 한 2시간짜리 예, 예, 예. 그럼 애들은 계속 수업하는 시간이 한두 시간이란 말이에요. 네. 그 컨텍스트의 그 타이틀을 한 2시간짜리 한 달 공부하는 거 그러니까 하루나 이틀은 그거를 하고 그 다음 해 내 타임은 계속 그거를 반복. 그러니까 그거를 그렇죠. 그러니까 빨리 하는 애들은 바로 그게 맞춤형이 되겠죠. 네네네네. 또 늦게 하는 애들은 네. 그게 마스터 된 다음 거를 하게끔 그렇게 지금 말씀하시는. 예를 들자면 지금 어디 기관이 어디 학교? 네. 지금 잠시 쉬고 있어요. 아 예. 네. 그러니까 이제 이 사전학습은요, 우리가 이제 그 LMS라고 하지만 이제 학습 관리 시스템이라고 해서 대학에서는 LMS라고 하고요. 우리 선생님들께서 매주차 학습하시는 그 공간 있죠. 이제 그게 이제 LMS잖아요. 근데 일반적으로 개인이 만약에 플립을 지금 각 그 현업에서 활용을 하시겠다. 그런 LMS가 없잖아요. 그죠? 그럴 때는 어떻게 하실까요?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오픈되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게 뭐가 있을까요? 아 근데 밴드나 카카오톡은 저는 조금 지양하고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데이터가 축적되는 그런 그 양이라든지 관리가 학습의 목적으로는 좀 약간은 적합하지 않다라고 좀 보고요. 그렇죠. 카페나 블로그 이 정도만 돼야지 어느 정도의 공간, 사이버 공간이 마련되는 정도. 게시판을 좀 다양하게 구성할 수 있을 정도. 그리고 카톡이라든지 밴드는 약간 학습의 장이라기보다 이 마인드적으로 약간 좀 약간 좀 너무 좀 노는 느낌이라 좀 너무 가벼운 느낌은 전 별로 안 좋더라고요. 실제 해보니까 별로 효과가 없었어요, 저는. 그래서 뭐 밴드라든지 뭐 그런 것보다는 좋기도 하지만 그냥 뭐 일반적으로 블로그나 뭐 카페나 뭐 이런 것도 가능하죠. 자,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은요. 이따가 개인 컨설팅을 좀 해드릴게요. 시간이 정해져 있는 관계로 굉장히 디테일하게 접근해 주셔서. 자, 그래서 이제 그러한 부분에서 그 내용을 올렸어요. 올렸으면 이 학생들이 인클래스에 오기 전에 이것들을 학습을 하게 되죠. 학을 하게 되죠. 그러면 인클래스, 집합교육으로 오기 전에는요. 요 노란 선에서 꼭 하셔야 될 게 하나 있습니다. 뭐가 있을까요? 사전학습을 진짜로 했는지 점검해야 돼요. 이거 엄청 중요해요. 정말 중요해요. 이거 안 하면 그냥 플립러닝은 이제 그냥 시체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 오면 완전히 망가져요. 강의도 없지, 난 준비도 안 해왔지, 옆에 하고 나는 수준 차이가 너무 나지, 동기 완전 절하되지, 막 그래요. 그래서 여기서는 개별적으로 좀 그 평가나 테스트를 디테일하게 좀 봐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 플립러닝 수업이요. 선생님들의 손발이 굉장히 바빠야 돼요. 예. 근데 애들은 느끼기에 선생님들이 노는 줄 알아요. 예, 학교 와서 협동학습할 때는 별로 강의를 안 하니까. 예.
그렇죠. 결과는 물론 좋죠. 그래서 여기서 넘어올 때는 퀴즈, 테스트를 반드시 하자. 어떠한 형태로도 좋은데 반드시 하자. 첫 번째 방법론은 뭐가 있을까요? 단순한 거. 네, 그렇죠. 쪽지 시험을 여기 위에다가 올려놓는 거죠. 사이트에 똑같이. 그래서 이걸 풀어오세요. 예, 그런 방법도 있어요. 두 번째는요. 그냥 강의를 보고 그냥 인포멀하게 별로 이렇게 형식에 구애받지 말고 그냥 네가 아는 거를 원페이퍼로 정리만 해와도 괜찮아요. 그 수준은 뭐 좀 차이가 있겠지만 그래도 그냥 그렇게 부담 없이 일단은 또 세 번째는 뭐 하면 좋을까요? 와, 와우, 600점 오늘 돌파! 아니, 제 논문 보셨어요? 아니면 뭐? 야, 깜짝 놀랐어요. 아까 문제 창출 역량 얘기 제가 말씀드렸죠. 실제 너가 강의를 듣고 이거에 대해서 너도 한번 다른 네 시점에서 문제 한번 만들어 볼래? 이런 것도 좋죠. 예. 문제를 만들어 와봐. 문제 만드는 게 굉장히 인지 재정교환의 최고의 방법입니다. 예. 잘 모르면 문제를 만들 수가 없어요. 선생님들이 가장 큰 특권이 뭐예요? 문제 내는 사람들이잖아요. 그죠? 왜요? 제일 많이 아는 분들이시니까. 그래서 아까 블룸의 택사노미 얘기했을 때 제 최고봉 맨 꼭대기 아는 수준이 지리적 분종 평의 평가예요. 공부 좀 하셨군요. 역시 준비가 되셨어. 요 넘어올 때 테스트. 그런데 이 테스트도요. 사실은 문제 창출도 괜찮긴 한데 조금 수준이 높으면 얘네들이 이제 뭐라 하죠? 그 컨피던스가 확 떨어져요. 그래서 요 정도에서는 그래도 답을 좀 많이 맞추게끔 하는 의도가 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조금 배워도 80점을 맞았네? 조금 들었는데 90점이 나오네? 오, 의외로 점수가 좀 있네? 인클래스에 오는 기대가 생기겠죠. 사람의 마음이죠. 여기서 만약에 뭐 60점, 50점, 40점 맞아서 왔어요. 기분이 어떨까요? 아씨, 나 뭘 해도 안 돼. 그것도 하나의 전략이에요. 예. 자, 그래서 이런 과정이 필요하다. 자, 인클래스에 오면 그야말로 이제는 뭘 해야 된다? 액티브 러닝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액티브 러닝의 방법론은 상당히 다양한데 토론은 기본인데요. 토론의 방법이 몇 개나 있는지 혹시 아세요? 56가지가 넘습니다. 생각보다 많아요. 브레인스토밍. 예를 들어서 브레인스토밍은 토론일까요? 토의일까요? 아니면 그거 둘 다도 아닐까요? 브레인스토밍도 토의의 범주에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따지다 보면 세상에 그 토의 토론의 방법론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근데 그것이 수업 시간에 잘 적용이 되느냐, 재미있게.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이 생기는 거죠. 그 다음에 또 뭐, 액티브 러닝의 그 시작이 토론이긴 합니다만, 다양한 협동학습. 혹시 여기 초등학교 선생님 계세요? 역시. 아, 우리 본받아야 돼요. 어쩜 그렇게 답을 잘 하시나 봤더니, 역시. 제가 많은 교수자분들 그룹을 많이 만나 뵙고, 대화도 하고 워크숍도 하고 많은 활동들을 해봤는데요. 저도 많이 배우고 제가 제일 존경하는 대상이 있어요. 누구냐면 유치원생 혹시 계세요? 오유 유치부와 초등학교 선생님들 최고세요. 와 정말 이 대상도 대상이지만 엄청나게 노력하십니다. 지금 대학 교수님들은 넘어갈게요. 제가 그냥 바빠요 요즘에 그냥 컨설턴트 입장으로 상당히 바쁜 이유가 있겠죠? 네. 액티브 러닝 처음 들어보시는 분들 많아요. 협동학습, 예, 그 뭐예요? 이렇게 하시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어요, 또. 내용 전문가시다 보니까. 그런데 제가 이 협동학습은요, 다른 데 가지 마시고요. 초등학교나 중학교나 아니면 이제 우리 그 유치부 선생님들께 가서 물어보시면 엄청난 자원들이 쏟아져 나옵니다. 그리고 이 협동학습에 관련된 책이 그 초등학교 선생님들 연구회 같은 게 상당히 많아요. 그죠? 예.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그 안에서 그 완전히 수업 시간에 활용하셨던 엑기스들 있죠. 예를 들자면 먼저 워크시트부터 시작해가지고 엄청난 다양한 방법론들이 굉장히 디테일하게 중요한 건 칼라로. 너무 칼라로 생생하게 잘 써놓으셨어요. 저 그거 보고 상당히 많이 공부했어요. 저도. 네. 그리고 제가 이제 뭐 각 그 시도교육청의 그 전문 자문교수로 있지만 가서 뵈면 너무 많이 배우는 게 그 수업 연차내 같은 거 하실 때. 야, 저런 방법도 하시는구나.
이 거꾸로 교실 처음에 성공시킨 선생님들 주역이 초등학교생들이시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런 스마트폰을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찍는 도구 같은 게 많이 나오지 않았으니까 그런 것도 개인적으로 돈을 다 사서 쓰시기 너무 부담되시거든요. 그래서 어떤 선생님이 참 대단한 그 기질을 발휘하셨는데 저 보고 정말 감동했어요. 그 선생님 사례를 보고. 사전학습 동영상을 어떻게 찍었느냐 봤더니 스마트폰을 딱 켜요. 동영상 찍으려고. 그런 다음에 자기 얼굴을 찍는 게 아니고 여기다가 책을 밑에 깔아놓습니다. 한쪽은 자기 교과서, 그 다음에 옆에는 흰 종이. 그런 다음에 여기다가 이렇게 처음에 이렇게 들고서 쓰시더라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본인도 힘드니까 다음에는 어떻게 썼느냐면 옷걸이 있죠. 옷걸이, 저 세탁소에서 주는 옷걸이. 이걸 이렇게 휘어가지고 거치대를 만드셨어요. 근데 그거 인터넷에 3만 원이면 사거든요. 어쨌든 그런 식으로 예, 자생적으로 그렇게 그런 모습을 보면서 그 열정을 보면서 너무 많이 배웠습니다. 그래서 이 협동 수업 또 플립러닝은 생각보다 우리 초등학교 선생님들의 사례가 꽤 많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나중에 좀 더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시려면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은 플립러닝은 사전 학습을 통해서 학을 하게 하고요. 근데 이게 완전한 학습은 아니겠죠. 근데 그 완전한 학습은 목적은 요 습을 같이 했을 때 학습이 같이 이루어질 때 인클래스 안에서 딱 끝나면 그만이에요. 그런데 이 플립러닝은 마지막에 학이 또 하나 존재합니다. 저는 이 학을 마음의 학이라고 생각해요. 사실은 사전에서는 날리지를 쌓고 인클래스에 와서는 스킬 업을 시키면 사후에는 그럼 뭐 할까? 또 숙제를 낼까요? 저는 그거는 지양합니다. 예. 이미 너무 많이 애를 썼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학을 꼭 시킵니다. 여기서의 학은 마음의 학이에요. 애티튜드예요. 왜 그러냐면 이 협동학습을 하는 그 과정 안에서는요. 학생들이 엄청나게 이 내적 변화를 많이 겪습니다. 이게 학습에 관련된 걸 수도 있고 태도적인 면이 더 상당히 많을 수가 있어요. 최근에 또 교육계의 핫 이슈가 인성이라는 키워드예요. 그래서 2015년도에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전 세계에서 없는 법이 하나 만들어졌어요. 인성교육진흥법. 네, 전 세계에 아무데도 없는데 인성이라는 것을 학교에서 가르치래요. 오죽하면. 그게 법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런 그 인성을 그럼 어떻게 가르치지? 야, 예절, 뭐 소통, 뭐 경청 이런 걸 어떻게 가르치지? 이 지식으로 가르칠 수 있는 부분 아니잖아요. 그래서 이 협동학습이 그 안에서 이 마음의 지식을 쌓게 하는데도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 토론 중에 하브루타라는 그 토론의 기법이 있는데 이거는요 상대방이 한 얘기를 자기가 어느 순간 또 반대 의견을 내야 될 때가 오는데 앞전에서 얘기 나왔던 것들을 반복해서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군가가 얘기할 때 잘 들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은연중에 이게 훈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방법론만 잘 쓰면 인성도 담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인성은 애들이 진짜 뭔가를 할 때 나온다는 거죠. 그래서 active learning이 상당히 유의미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학습 성찰을 꼭 시키는데 이거는 너무 어렵게 접근하면 학생들이 막 질려하죠. 이번 학기, 이번 수업 끝났는데 자 이제 우리 학습 성찰하자. 그럼 얘네가 좋아 막 그러겠다. 그죠? 절대 그렇잖아요. 소름. 남사스러워 막 그래요. 근데 그것도 알려주시면 돼요. 얘들아 학습 성찰은 뭐 그렇게 막 이렇게 막 간지러운 얘기하는 게 아니고 그리고 널 뭐 네가 뭐 잘못한 걸 반성하자 그런 개념이 아니고 세 가지만 한번 얘기해 보자. 그 뭘 해야 돼 선생님? 그래요. 네가 이번 시간을 통해서 배운 점이 뭐니? 지식적으로. 두 번째는 그리고 네가 느낀 점이 뭐냐? 네. 그리고 이 수업을 통해서 네가 발전하거나 실천할 사항이 있다면 그게 뭘까? 그래서 그냥 앞단만 알려줘요 저는. 그래서 뭘까요? 배운 점, 느낀 점, 실천할 점. 그래서 그 앞단만 따면 배느실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배느실을 교실에서 얘기하게 하진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요즘 애들한테 학습 성찰하자 그러면은 생각은 있고 뭔가 여기서 뭔가 이게 막 꿈틀꿈틀하게 뭐가 있기는 있는데 괜히 창피해. 그래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사이트에 올려요. 그 역시도. 그럼 얘네가 그걸 막 써요. 쓰면은 다른 아이가 또 그걸 봅니다. 전 의도적으로 보게 해요. 짝꿍짝꿍에게 네 파트너의 학습 성찰에 네가 리플을 달아야지만이 태도 점수 내가 인정하겠다. 그러면 이제 은연중에 보죠. 그러면 이게 긍정화가 돼요. 사회학습이 돼요. 거기 막 쓰면서 나쁜 말 쓰진 않거든요. 근데 수업이 끝나자마자 학습 성찰하잖아요. 그럼 어느 순간 한 사람이 키를 잘못 잡으면
부정화가 확 일어나요. 뭐 배운 점은 이건데 아, 좀 너무 귀찮고 힘들고요. 퀴즈도 너무 어려우고요. 아, 뭐 어쨌든 그런 것 같아요. 그럼 두 번째 아이가 네, 맞아요. 그런 게 좀 있어요. 네 번째 이거 언제까지 해야 돼요? 막 이렇게 이제 막 이상하게 막 풀려요. 근데 한 명이 딱 이거 좀 힘들었지만 그래도 교수님의 뭐 어떤 그런 노력 때문에 저희가 좀 성장하는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옆에 애가 또 눈치 보다가 아, 예, 저도 그런 것 같은데요. 막 이러면서 얘기해요. 근데 말을 하게 시킬 땐 좀 조심스러워서 저는 아예 쓰게 해요. 쓰게 하면 글쓰기 있죠. 글쓰기 능력도 향상이 됩니다. 딱딱딱 요점만 정리하게 하고 배운 점을 통해서 학습에 대한 리뷰도 시킬 수 있고 그리고 느낀 점, 실천할 사항은 더 좋아요. 이 수업이 나에게 어떤 의미가 있었다. 그런 것들을 확인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지막은 배울 학으로 수업을 저는 맺습니다. 근데 이거는 인클래스에서 하진 않아요. 사후에 다시 다음 주에 강의를 들어야 되는 요 시간에 그때 그냥 이어서 같이 쓰라고 하죠. 그래서 마음의 부담은 없어요. 그래서 플립러닝을 할 때 과제는 전 내지 않습니다. 결론은 플립러닝을 통해서 knowledge, skill, attitude를 모두 발현하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플립러닝을 쓰는 목적은 저는 딱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가 완전 학습을 위해서 이 플립러닝 수업 구조를 씁니다. 블룸의 이야기가 또 한 번 나와야 되는데 블룸이라는 사람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완전 학습은 이 학습자 그룹이 95%나 되는 학습자 그룹이 본인, 교수자가 설정해 놓은 90%의 교육 목표를 달성할 때 그 지점을 완전 학습이라고 자기는 표현해요. 근데 그게 그 당시에 그 블룸이 막 한창 활동할 때 60년대, 70년대였는데 이분이 그렇게 막 이슈가 되진 않았어요. 왜? 너나 해. 넌 그럼 네 수업에서 그거 잘 돼? 안 되거든요. 그분도 거기서 항상 고민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시대에서는 이 완전 학습이 가능하게 됐다라는 겁니다. 왜요? 나리지의 일부분을 미리 개별 학습으로 이행하게 오고 선행하게 하고 그 다음에 인클래스에 와서는 그야말로 협동학습을 통해서 개별화 수업도 하지만 경쟁도 유도하면서 굉장히 유의미한 교수학습 활동들을 하게 해요. 그러면은 요 앞에서 강의를 들었던 20%의 아이들만 살아남는 게 아니고 거의 80% 이상 아이들이 다 참여가 돼요. 협동학습의 가장 큰 장점이 대다수가 참여하는 수업이잖아요. 미니 그룹핑해서.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수업의 모델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해서 보다 뭐 90% 이상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래도 기존의 강의식 수업보다는 좀 낫다고 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완전 학습을 하기 위함이고요. 두 번째는요. 인클래스의 시간을 좀 벌려고 하는 거예요. 저는. 인클래스에서 습을 하기 위한 시간을 벌기 위해서 이 사전 작업이 필요하다 보는 겁니다. 인클래스에서 시간이 부족하면 완전 학습이 이루어질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간에 플립러닝을 좀 잘못 이해하시는 분들은 너무 이 매체 중심으로 IT가 기반된 너무 뭔가 그렇게 막 찍어 올리고 뭐 매체 뭐 컨텐츠 위주 막 그렇게들 많이들 오해하시는데 물론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에요. 왜 그러냐면 이 플립러닝은 블렌디드 러닝의 한 가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플립러닝을 한마디로 딱 정의하면 IT가 기반된 협동학습이에요. 근데 무게중심이 어디가 저는 더 있다고요? 뒤에가 더 있어요. 네. 자, 해서 이제 마지막은 제가 시간이 딱 정리가 되는 관계로 제가 학습지에다가 우리 선생님들께 교환에다가 이 다음부터는 디테일하게 써놨어요. 그리고 이 플립러닝 요 다음 장표가 뭐냐면 수업 모형이 하나 제시가 됩니다. 이름하여 파트너. 네, 파트너 교사학습 모형이 있는데 이건 제가 2015년도에 개발을 한 플립러닝만을 위한 교사학습 모형 절차입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은 유튜브에 보시면 제 이름을 딱 치시면 어서 익숙한 여자가 컨텐츠가 좀 약간 옛날 거긴 합니다만 감안해서 가볍게 한번 들어보실 만한 영상을 제가 25분짜리를 하나 제공을 해놨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서 좀 참조하시면 좋겠고요. 하여튼 오늘 제가 드리고 싶었던 말씀의 가장 큰 핵심 키워드는 이 지금 시대의 흐름에 따라서 교사학습의 유형이나 패턴이 정말로 많이 변화되고 있거든요. 우리가 이제 피부로 많이 안하다 하실 수 있겠지만 글쎄요 저는 굉장히 준비를 우리가 엄청나게 준비를 철저하게 해놓지 않으면 이 아이들의 그 뭐랍니까 그 특성 그들만의 그 아주 강한 특성이 있어요.
우리를 넘어서는 그런 특성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잘 활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모르고 시대가 어떻게 가는지도 모르고 예. 그렇게 가다 보면 이게 이제 미스매칭이 생기겠죠. 그럼 굉장히 이제 고통을 느끼실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원하든 원하지 않든 지금 많이 변화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능동적으로 좀 긍정적으로 마음을 좀 바꾸셔서요. 가능하시면 우리 학생들의 어떤 그런 니즈 어떤 그런 것들을 잘 확인하시고 수업의 형태를 조금만 바꾸시고 그렇지만 치열하고 철저하게 액티브 러닝은 완수하자. 네, 그것만 딱 기억을 해주시면은 이 플립 러닝 그냥 쉽게 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큰 양대 산맥의 이야기를 너무 오가면서 정신없이 말씀을 드렸는데 어쨌든 우리 모든 선생님들께서 아주 훌륭하고 위대한 교수자가 되시기를 바라는 마음에 제 강의는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